세대입니다. 아, 고무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수능의 그날 이제 마무리를 지을 시기가 왔네요. 올해는 정말 유독 선생님도 잊지 못할 한 해가 될 것 같고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정말 잘 버텼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저는 우리 고은서님들 마음에 좀 더 다가가기 위해서 저도 참 노력을 나름대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도 막 파격적으로 네다섯 번씩 바꾸고 스타일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막 고민도 해보고 가장 중요한 건 커리, 컨텐츠를 작년과 달리 조금 발전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방법이 뭘까 연구도 정말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로나가 직격탄을 맞았을 그 시기는 정말 지금도 생각하기 싫은데 이제 강의 업로드를 위해서 아무도 없는 텅 빈 교실에서 여러분들이 학원을 못 나오니까 혼자 마이크를 들고 막 오버하면서 수업하기도 하고 현장 강의 학생들은 밴드를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혼자 집에서 어렵게 외롭게 공부하는 고은서님들 위해서 이제 라이브도 두 번이나 라이브로 만나 줌이라는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부평 이후에 트렌드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이제 표 때문에 일 먹는 고은서님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부평 난도에 가까운 표 컨텐츠를 드릴 수 있을까 연구하시는 분들과 함께 진짜 많이 고민도 하고 그랬던 선생님의 정성과 노력이 여러분들에게 가닿기를 그리고 그것이 좋은 성적으로 결실을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버티셨고 조금 남았으니까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주세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기에게 떳떳할 만큼 노력했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 혹은 보상은 꼭 있으니까 그걸 믿고 마지막까지 잘 달려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수능을 친 선배로서도 이제 지금 시기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규칙적인 생활 꼭 해주시고 그리고 건강 꼭 유념해주시고 그리고 사회입니다. 많이 말씀드렸던 시간 맞춰서 모의고사 연습 끝까지 붙잡고 해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사를 드리고 내년에는 수강생이 으로 보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고생 정말 많으셨고 후에 이어질 영상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선생님 믿고 컨텐츠를 봐주신 여러분들에게 조금 보답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많이 하던 차에 여러분들 수능 응원 쿠키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많이 드리진 못하지만 공지사항에 댓글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쿠키와 그리고 포켓용 고은상 수첩 같이 필기도구랑 보내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수능 시험장에 뭘 가져가면 될까요? 라는 친구들이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이렇게 주제별로 압축이 되어 있는 노트고요. 이렇게 꼭 나오는 빈출 주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친구들은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쿠키를 만드는 과정 잠시나마 조금 휴식 시간 가지면서 재미있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수능 점수도 제가 만든 쿠키처럼 달달한 그런 좋은 결실 맺길 바라면서 저는 이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잘 될 거고 잘 하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응원해요. 안녕! 화이팅! Nice.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만들 거는 다크초콜릿이 들어가는 퍼지 쇼콜라 쿠키라고 하고요. 계량을 직접 해보시면서 할 수 있다 마음을 담아보는 걸로 시작해볼까요? 볼을 올리시고 0점을 맞춰서요. 초콜릿은 336g을 네, 계량을 해볼게요. 아이고 엄마 이거를 중탕을 해서 녹여줄 거예요. 중탕 과정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불에다가 바로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아 물에다가 네, 중탕으로 녹여주는 거예요. 오 냄새만으로도 힐링이 드시고 싶으신 거 아니죠 지금? 벌써? 배고파
해주셔서 84g을 여기에 토막을 넣으셔가지고 넣으시면 돼요.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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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 초콜릿과 버터의 완벽한 조합. 네. 데드풀 같다. 재료는 소중하니까. 이거는 삼가. 너무 어려워요, 쌤. 삼가. 3.1. 오! 시럽 냄새. 요거 몇 개 정도예요? 이 정도면? 요거는 18개. 아, 오, 너무 맛있겠다. 5번. 사탕수수 원단이고요. 요거를 200. 200. 네. 200. 네. 그 정도? 정량. 이제 두 개를 섞어주세요. 정말 맛있는 게 많이 들어간다. 뭐 사금 치즈 하듯이. 됐다. 잠깐 한 번씩 더 치치면서 세 번에 나눠서 넣을게요. 와, 이렇게 해야지 입자가 뭉치지 않고 고르게. 쌤, 쿠킹 클래스 언제 개강하나요? 저 등록할게요. 너무 재밌다. 등록할게요. 마지막 두 가지. 1.5g. 1.5g. 6g. 여기에 기운을 넣어야 돼. 서울대 기운 넣어야 돼. 난 진짜 애들이 수능 당일에 나만큼만 풀었으면 좋겠어. 갑자기 나한테 배운 애들은 다 나랑 똑같이 푸는 거야. 여러분들이 진짜 잘 봤으면 하는 기원을 담아 열심히 만들 어떠? 요거를 이제 랩핑해서 한번 휴지 시켜줄게요. 아, 휴지는 이제 숙성? 숙성 비슷한 거예요? 얘네들이 잘 어우러질 수 있게 한 1시간 정도 잠깐 냉장고에 넣어놓는 거예요. 네. 여기 덜을 덜어요? 싼 모양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덤 같다. 얘네들이 좀 잘 모양을 잡을 수 있게 냉장고에서 휴지를 좀 시키고 냉장고에 넣었다가 빼게요. One hour later. 네, 이렇게 휴지가 끝난 네 반죽을 이제 소분? 네, 소분을 하였습니다. 할 건데 50g씩. 50g 재시면 돼요. 들어갔다 나오면. 이거 우려야지도 모르겠다. 사회문단 만점 50점이거든요. 쿠키 중에 딱 50g. 만점 얘들아. 근데 아까랑 다르게 이제 이만큼 차이로. 오. 만점. 10분 만점 기원이야 진짜. 그동안 봤던